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돌연변이 덱인데요. 저는 시즌 6이 나오기 전 PBE 서버부터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가 걸렸을 때는 무조건 덱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덱을 지금도 쓸 때는 모태아 4등 무조건 순방을 하는 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겹칠 때든 겹칠 때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빌드업인데요. 말자랑 초각서를 빨리 찾으면 되게 좋은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레벨업을 해도 됩니다. 대신 초반에 레벨업을 했을 때는 연승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자하 아이템, 블루, 모렐로, 총검. 이세 개의 아이템이 각기 이쁠 때만 레벨업으로 해주면서 말자하랑 초가스를 빨리 찾아주면서 연승 이어 나가주시는 게 좋고요. 말자 템이 전혀 안 이쁘다면 초반에 요드를 받으면서 연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패를 한다는 건 레벨업을 안 누른다는 소리죠. 초반에 초가스 말자하에 대한 기대치를 내리고 7렙 리롤에서 역전하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자 템이 진짜 이쁘다. 그럴 때도 요들로 빌드업 해주면서 이때는 레벨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말자하랑 초가스가 빨리 떠준다면 3 돌연변이부터 빨리 맞춰준 다음에 말자하한테 템을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그때도 연승이 쉬울 겁니다. 레벨업을 안 누르고 연패 빌드업을 하시든 레벨업을 하면서 연승 빌드업을 하시든 어떻게든 7렙은 가지겠죠? 자, 요렇게 7렙 스쿼드가 될 건데 7렙 가는 타이밍은 보통 3-5 3라운드 초반 라운드 지나고 난 직후에 7렙 찍고 바닥 리롤까지 쳐서 초가스 2성, 말자하 2성, 그리고 카직스 한 마리를 찾아주는 편이고요. 3-5 때 돌릴 돈이 너무 없다면 4-1 때 해줍니다. 7렙 구간 때5 돌연변이를 맞춰주시고 한 자리로 백스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말자 템이 진짜 좋다면 무조건 풀로 연승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더라도 확실하게 찾아주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자, 혹시나 초가스 2성이랑 말자하 2성이 붙었는데 카직스가 안 떴을 때는 7렙 리롤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난동꾼 두 마리 올려주면서 4 난동꾼을 섞어주셔도 좋아요. 이 덱은 애초에 7렙 리롤보다는 8렙 리롤이 좋은 게 카직스가 추가되면서 석호짜리 딜러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8렙 리롤 해주면은 카직스 2성작 확률, 초가스 3성 확률, 말자하 3성 확률, 리롤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8렙 리롤에서 덱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7렙 리롤에서 초가스랑 말자하 중 2성작이 하나 안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얘네 둘 중에 한 마리가 잘 떠주는 상태라면 7렙일 때한 마리 3성작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7렙 구간 버틸 정도로 스쿼드를 짜주신 후에 8렙을 가주시면 되는데 8렙을 찍고 5 돌연변이, 2 난동꾼, 2 거신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백스가 내려가고 알리스타가 추가가 됐죠. 알리스타를 상대방 많이 뭉친 곳 앞쪽에 놔주시면서 배치 저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덱의 필수템으로는 보통 말자하 템부터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AD, 물리템으로 카직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진짜 남고 남은 템들 중에 탱템들을 초가스를 주는 편입니다. 초가스 템이 가장 후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렙 리롤에서 카직스 2성까지만 찍어주시고, 카이사가 뜬다면 카사딘이랑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롤 돌려주는 과정에서 초가스나 말자하가 잘 떠주는 게 있다면, 걔네들 3성도 같이 노려주시면서 나머지 2성작들 해주시면 돼요. 혹시 돌연변이의 상징이 있다면, 아리한테 돌연변이 상징을 주시고, 7 돌연변이를 맞춰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9렙을 갔다면 실코를 투입시켜주는데요. 실코는 학자 때문에 넣는 게 아니고 실코의 스킬로 체력을 올려주는 버프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마나 감소 돌연변이 덱 특성상 전투는 진짜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실코의 6초가 진짜 짧게 느껴지진 않을 건데 초가스는 거신이라 체력이 높죠? 그래서 실코가 주는 체력 버프 효과가 더더욱 좋아집니다. 만약에 초가스가 3성이고 템이 진짜 좋다면 실코를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초가스 템부터 만든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초가스 템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럴 때는 실코가 진짜 좋으니까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연변이 상징이 없을 때는 5 돌연변이에 2 거신 쓰면서 9렙 때 실코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나 감소 돌연변이 미러전에서는 물론 3성 많이 찍고 5코이성 잘 찍은 상대가 유리한 건 맞겠지만 둘이 동등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카직스를 잘 키워주는 게 미러전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 7렙 레벨업 리롤 타이밍, 8렙 레벨업 리롤 타이밍, 그리고 마나 감소 돌연변이의 꿀팁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다 봐주시면 마나 감소 돌연변이를 진짜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첫 팀, 모렐로. 자, 마나 감소거든요, 지금. 이 판은 일단 1등 했어요. 제가 마나 감소를 하면 1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전자, 좋아요.
자, 돌연변이할 때 마나 감소할 때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냥 요거 먹고 뭐라도 만들어 볼게요. 초가스 빨리 떠주면 요거 진짜 좋거든요. 초가스야 나와줘 제발. 여기서 챔피언 뜨거든요. 와우. 자, 레벨업 누르죠. 말자 섞고 요거 암라인 쓰면서 그냥 요걸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얘 주고 모렐로 말자하 끝. 자, 이제 레벨업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초가스 한 마리만 찾는다. 그리고 요거 준다. 그때부터 초가스 덩치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제발 떠줘. 카카카? 너무 과한데요? 자, 저는 이제 초가스가 나오면 강해지거든요. 아직 강하지 않은데 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좋죠. 자, 초가스는 안 떠줬고요. 자, 지금 레벨업 하면 사비전이 되죠. 어차피 하나는 누를 거란 말이에요. 초가스를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자 못 보니까 그냥 해버릴게요. 자, 일단 이겨줬죠. 좋아요. 원하는 거싹다 뺏겼습니다. 자, 카사딘 두 마리. 지면 요거 그냥 팔아버리고 이기면 요거 팔고 이자 보죠. 일단 졌으니까 카사딘을 팔겠습니다. 아리? 돌연변이? 돌연변이 살짝 섞어줄게요. 그리고 아리도 섞어. 그리고 아리는 돌연변이 상징 없으면은 안 쓰긴 합니다. 지금은 당장 좋은 기물이니까 쓰는 거예요. 자, 살만한 거 일단 요거 위치 확인. 뭐 당장은 나빼드긴 한데 이사교계가 되는 거 아니고선 안쓸 확률이 높아요. 자, 지팡이, 총검. 자, 곡궁. 운전자, 이자 보죠. 카사딘. 일단 총검 말자까지 주고, 용발을 줘도 되긴 하거든요? 얼마나 맞나 보자, AP. 근데 생각보다 말자 갖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나 빼고 두 명? 일단 레벨업 안 하고 이긴 거 너무 좋죠. 이러면 다음 턴에 레벨업 하고 요거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두번 누르죠. 왜냐면 이자도 안 깨지고 다음 턴에 6렙 되면서 고코스트 자리 뜨는데 3코짜리 초가스가 안 떠줬고요. 일단 지금은 사비전 넣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네요. 얘들아 버텨 제발. 녹여줘. 아. 구입구, 대천사의 포옹, 재료꾸러미. 재료에서 연운 하나라도 일단 챙겨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만? 나와줘. 하나만 나오면 돼. 아오. 일단 얘네 그냥 팔게요. 이건 진짜 그냥 노릴 수 있는 게 돌연변이 아래를 좀 노려줘야 될것 같긴 해요. 그거가 나와주면 답이 생기긴 하는데 그거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렇 하나 주자. 벨트랑 곡궁은 지금 당장은 안쓸것 같긴 해서 일단 소비할게요. 그냥 초가스 먹을게요. 지금부터 키워. 드롯은 얘 주기 좀 아까우니까 얘 줍시다. 아, 초가스 안 죽어요. 치감 없으면 못 잡죠. 치감 없으면 이 초가스는 중반 단계에선 절대 안 죽습니다. 자, 살거 없구요. 돌연변이 일단 한 명. 여기가 1등 할것 같은데? 템 너무 좋다. 템 이쁘고, 기물 잘 떴고. 여기가 1등 확정이에요, 거의. 저런 건 솔직히 양보를 해줘야 되고, 순방을 노리는 플랜으로 짜보죠. 돌연변이 한명 정도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지금 당장 오돌연변이 아리는 좀못 맞긴 해. 초가스. 본? 장갑이야? 장갑이야? 일단 초가스 2성 말자 2성까지 찾으면서 카직스 떠주면 좋고. 알리스타 2성 되겠네? 여기까지만 가죠. 난동꾼을 뺍시다.
그래도 알이 빼기 싫고 지로 빼기 싫으니까 이렇게 가고요. 도장 하나 빼면 좋으니까 이 친구 도장 하나 주고 필요 없는 거 팔고 이자 보고 여기서부터 팔레 갈게요. 오케이, 일단 이겼다. 어, 렉사이 이성? 일단 붙이고요. 카사딘 떠줄 거야. 너 떠줘야 돼. 아이고. 일단 살 거는 없고요. CC기 한번 걸어주면, 아. 이렐리아 순간이동하네, 자꾸. 아, 다 뺏겼네? 장갑 하나도. 도장 얘 주죠. 오케이, 벤치 좋았다. 심장 야무지게 걸리고. 꽝꽝, 와우. 용병 깨게 안 두죠. 꽝꽝. 나이스. 후방자로 갑니다. 질만해요. 싫고 좋다. 사사딘 떴구요. 어? 설마 뒤집게? 오! 이걸 준다고? 이걸 줄 줄은? 최고의 방어는 지팡이 하나 버릴게요. 이렇게 템 빼는 게 제일 깔끔할 듯. 도장 하나 놀긴 하는데 요건 카직스 주면 됩니다. 아리가 이성이 된다면. 이길 수도 있어요, 요거. 먹어주면, 나비. 아리. 카직스. 아리. 카직스. 아리. 카직스. 아리. 카직스. 일단 버틸게요. 버틸만해. 머신이 빠져서 살짝 많이 아프긴 한데 실코 때문에 6초 버티고 깔끔했다. 실코야 버프. 그렇지, 실코가 진짜 좋아요. 알이 4마리 팔렸거든요. 쓸만해. 떠. 떠야 돼. 떠. 아리 궁각 이쁘다. 나 믿어. 아, 말자 믿을걸. 일단 초가스 변신했구요. 이거는 이긴 것 같은데요? 3, 2, 1. 차자작, 나비. 아리, 아리. 아리 두 개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는 도르맨이 아니잖아요. 실코야, 진화시켜줘. 야, 아리 템 좋아도 스킬 못 씁니다. 이거 도르맨이 없으면 스킬 못 써요. 제발 아리만 주세요. 아리만 아니면 카직스. 아리 카직스. 다행이다. 카카 넘어가 그냥. 이제 말자 블루 들어가면 또 다르거든요.
여기까지. 이번 상대 1등. 도망쳐, 바비. 이거 제가 이길걸요? 실도련이라? 상대 근본 없거든요, 지금? 하이사, 하이사, 카, 카. 와, 갱플 옮기셨네. 이분 머리 잘 쓰신다. 이분 머리 좀 쓰시네요? 근데 저한테는 안 돼요. 왜냐? 저니까. 카이사. 진짜 운 좋게 두 마리 뜰 수도 있긴 해요.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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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어? 이번 상대 8비전 스치면 죽어요. 8비전 스치면 죽는다. 안 스치면 돼. 오! 하. 도장템 바꿔오는 거 인정. 너무 귀엽다. 아리 앞에 두면 아프거든요, 갱플. 어우, 귀여워. 그렇지. 자, 템 먹어주시고. 자, 카이사.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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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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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여기까지. 정손, 너밖에 없네. 자, 이번 상대 4 강화술사 3 쌍발총, 무려 명사수, 갱플 3성덱, 심지어 탐켄치 2성까지. 자, 5, 4, 3, 2, 1, 0, 승리. 자, 이걸 처음에 모두가 말렸다고 생각했겠죠? 그걸 1등 해내는 바로 저, 만화감소 장인. 만화감소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